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청에 합격한 27살 김민주입니다. 저는 수험기간이 꽤 길거든요. 4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. 저도 휴대폰에 너무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일단 제 입으로 의지를 다짐했죠. 친구들에게 나 연락 안 하겠다, 가족들에게 연락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스스로 지키게 되더라고요. 사고정책이 라는 게 정해진 게 학생들을 유혹하는 그 네 가지를 금하는 거잖아요.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휴대폰.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. 휴대폰을 가지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죠. 친구들과 연락도 할 수 있고, 게임도 할 수 있고, 자기 취미생활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제일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뺏겨서 사고정책 중에 휴대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스터디로 성적을 제일 많이 올렸어요. 친구들끼리 서로 보는 시각도 다르고 외웠던 방법들이 다들 달라서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외우니까 한국사가 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. 영어는 단어는 너무 자주 까먹으니까 하루에 몇 대 이렇게 계속 반복했던 게 제일 영어 단어 외우기도 좋아요. 물론 반복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많은 양을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기억에 자주 남더라고요. 슬럼프 극복 방법은 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, 그 친구들에게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 친구들의 제목도 한번 읽어보고 다시 다짐도 해보고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때 썼었던 일기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러고 계속 다짐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런 말이죠. PD 합격하면 입장권을 얻었다. 체력을 잘 치면 이제 합격권 얻었다. 그만큼 체력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체력을 정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학원에 선생님 두 분 엄청 잘 가르치시잖아요. 공부하면서 틈틈이 올라가서 공부 외에도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도 기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숙형 학원이라는 게 밖에서 유혹 있는 것들을 되게 참고 열심히 하고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은 엄청 좋을 거고 자기 관리가 돼도 여기 와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되게 단기 합격에 좋은 결과가 있겠죠. 정말 끝까지 버티면 합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.